자, 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아마 많으실 텐데, 특히 이 종목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다섯 개를 추려봤습니다. 일진전기, 한샘,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이제 하락 종목 중에서 그래도 오전보다는 조금 이제 하락폭을 좀 좁혀 전반적으로 좁히고 있는데 이제 롯데케미칼 먼저 좀 롯데케미칼이요. 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철저하게 실적 중심의 그쵸.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이제 화학 섹터 자체가 일단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롯데케미칼 역시도 2분기 영업이익이 214억으로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적자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가 전반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고 그 네. 대외 환경에서 아무래도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중국 봉쇄의 영향,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제 인플레 이런 전반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제 분위기가 네.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롯데케미칼의 일단은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사실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적자 오늘은 좀 하락을 나타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또 하락폭이 또 크진 않아요. 오늘 네. 크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좀 악재로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가져갈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2분기 안 좋았던 것은 단기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3분기 이후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 이제 소재주 쪽에 대한 부분을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고객사들 쪽으로 뭐 양극박, 음극재 등 여러 가지 뭐 ESS 사업까지 전반적인 뭐 사업에 어떤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분위기죠. 네. 전반적으로 오늘 또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아연, 이제 비철 금속 관련된 사업보다는 이제 뭐 하나그룹과 함께 뭐 다른 신사업, 신재생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을 부각시키면서 오늘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이제 화학 업체라든지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방 사업들이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면 네. 충분히 또 주가에 대한 동력을 키울 수 있는데 롯데케미칼 단기적인 부분보다 앞으로의 부분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일반적이에요. 네네. 신사업을 대한 부분은 좀 영위하게 일반적인 부분이고 수소 산업 쪽에도 2030년까지 6조 원 규모를 좀 투자를 하는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규 모멘텀을 좀 확인하면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주가 조정의 부분을 좀 저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이 워낙에 좀 시장이 좋습니다. 최근 뭐 1, 2주간 신재생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좀 섹터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화학 쪽이 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개별 이슈를 좀 챙겨보시면서 움직임을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저는 롯데케미칼 일단 좀 버텨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일단 롯데 쪽에서 신사업 펼치고 있는 것들 중에 롯데케미칼이 주가 대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주시면서 오늘 떨어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HMM입니다. HMM이 오늘 3.6%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HMM에 물린 분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네, 사실 HMM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종목이기도 네. 하고 일정 부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은 사실 또 매수로 좀 기회로 삼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사실 있긴 한데 주가도 약간 돌려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네. 뭐 HM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펜오션 같은 이런 운송업 쪽에서 어떤 반등을 좀 일어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사실 뭐 주가 수준은 여전히 뭐 사실 뭐 22만 5천 원대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HMM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또 좀 안 좋은 좀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공매도 관련된 잔고가 계속적으로 뭐 증가 또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잔량이 좀 줄지 않고 있다는 그쵸. 부분에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HMM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거의 이제 추종을 하면서 주가가 흐름을 가고 있는데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4,000달러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추세 자체가 지금 좀 꺾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2분기 이후부터 4분기까지의 이제 지수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지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이제 하락세가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꺾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안정세, 운임지수에서 안정세를 좀 찾기는 했지만 그리고 뭐 적체되어 있던 물류 같은 게 다 해소가 되면서 운임지수가 더 이상 뭐 좀 오를 수 있는 좀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경기 침체라든지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물동량 증가가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뭐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BDI 지수라고 해서 벌크선 운임지수인데 네. 발틱 운임지수인데 그 부분 역시도 올해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때 좀 살짝 또 오르는 좀 분위기가 있었다가 다시 또 이제 6월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꺾이면서 연초 대비 뭐 거의 뭐 같은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 지수 모두 물론 다른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성격이 좀 다르지만 운임지수 차원에서 이제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쉽게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저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또 반등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적 면에서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워낙에 실적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지금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지금 24,500원까지 낮춰 그럼 지금 현재가보다 더 낮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다른 나머지 증권사들에서는 여전히 이제 3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 목표가를 잡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어떤 뭐 한쪽에서는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어떤 하향 리포트가 나온 만큼 조금은 지금은 좀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주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조금 다시 좀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가 매수 그리고 과대 낙폭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찾기는 하지만 모든 종목이 그렇게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종목 좀 많이 좀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기회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제 해운업 쪽에서의 어떤 흐름은 지금 좀 찾기 어려우니 지금 당장은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른 섹터 쪽으로 어떤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뭐 지금 사실 도망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도망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뭐 가격이 낮아져 있지만 이것보다 다른 쪽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네. 있게 비중을 좀 조절해보자.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HMM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Y 라노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이오노 종목은 이거 더 답답합니다. 카카오페이. 네,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지난주에 반짝 오르더니 또 이번 주에 급락하네요. 뭐 지난주에 반짝 오른 부분은 일단 뭐 기술주의 반등으로 봐야 되겠고 네. 거기에 이제 카카오의 실적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 반짝 상승을 했다라는 네. 부분에서 카카오페이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반등이 사실 연속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역시 이제 답을 먼저 좀 드리면은
지금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에 대한 어떤 좀 어떤 좀 마음을 좀 열 때 이럴 때는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됐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적자입니다. 올해 2분기 125조에 125억에 125억의 적자를 보여주고요. 5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됐다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상장할 때 당시에 이제 흑자 전환을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쇼맨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렸었죠. 시장에서는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 올해 1분기,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 후로부터 이제 카카오를 중심으로 카카오페이의 이제 급락이 시작됐었고 카카오페이가 가져가야 되는 두 사업 영역이 크게 있는데 이제 증권업 쪽에서의 이제 MTS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새롭게 이제 디지털 선보사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사업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도 지금 사실 좀 미적지근합니다. 두 부분 모두 다 사실 큰 축을 가져가야 될 두 부분 모두 다 지금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사실 지금 분위기는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적자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인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상장 때만 잠깐 어떻게 좀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좀 냉정하게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저는 재료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네. 지금 보기 때문에 역시나 관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비중 축소하면서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 카카오페이가 뭔가 주가가 반등하려면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환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반짝 오르고 오늘은 또 떨어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가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완정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